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마스크 끼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학원 오면 손 세정돼 있으니까 하고요. 평상시에도 꼭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이제. 왜요? 왜인 것 같아요? 무슨 병인데? 우한 폐렴이라는 게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아직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예방하는 게 제일이래요. 예? 뭐 그런 거 싫고 좋고가 없는데 옆에 있는다는데 뭐 어떡할 거야. 없앨 수 없으면 사이좋게 살아야지. 오케이, C에 15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먼저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12 문장인데 자신 없는 거한몇개 정도 있었어요? 어려운 거? 서희는 해리 끝나면 세개 정도 어려웠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앉아라. 그렇죠, sit down 하면 되죠. Sit down. 오케이, 그랬더니 I will 이러죠. I will. I will. sit down 뭐라 그랬더니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I will. 앉겠다는 거죠. 앉겠다고, 앉아달라고 부탁했고, 앉겠다고 말을 듣는 거죠. 오케이, 계속해서. 민철이 오늘 하지 말라는 거 많이 배웠지? 그렇지, 이거 복습하세요. 잘 가. Open. Open. Your. 그렇지. Open your book. 뭐라고요? Open your book. Open your book. 책을 좀 오픈해 달라고 부탁한 거죠. 부탁했으면 뭐 부탁을 들어줄 건지 말 건지 대답을 해야 되겠죠? Okay. Okay. Open my book 하겠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손좀 들어라. 핸드란 말은 들어갈 건데.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가요? 오케이, R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raise. 너의, 여러분의 같은 말이죠.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Raise your hand, please. 그랬더니 Okay. 들겠단 말이죠. 손 들어! 손 들겠다. 그 다음에 오케이, 이건 뭐죠? 그렇지, 뭐라고? 오케이, down. down이 있긴 한데. 다운 이러는데. 다운. P로 시작하는데. 그렇지.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뭐라고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그랬더니 I will. I will. 그다음 이번에는 일어서 주세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Stand up 이렇게만 해도 부탁하는 때쓸수 있는 말인데, please를 붙여서 좀더 공손한 표현, 좀더 부탁하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네요. Stand up, please. Now please 그랬더니, Okay. okay, stand up 하겠다는 대답이죠. 그래서 오케이, door 여기 있고요. 시로 시작하는데 Close your 너의가 아닌데요. 너의 문이면 your door겠지만 close the door
뭐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뭐라고요? Close the door, please. 그랬더니 I will. I will.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요?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뭐요? Open. Open your book. 그랬더니 Open your book. Okay. Okay. 다음에 R로 시작한다 Raise your hand, please. 뭐라고요? Raise head up. 무엇을? Your hand를. 뭐라고요? Raise your hand, please. 그랬더니 Okay. 피로 시작하는데요. Put down your bag. Put down your bag. 그랬더니 I will. I will. 그러고요. Stand up, please. Stand up, please. 그랬더니 Okay. Okay. 그러고요. C로 시작하는데요. Close the door, please. Close the door, please. 그랬더니 I will. Okay.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전부 다 뭐하는 표현들을 다 배웠나? 상대방, 영어로 하면 유죠.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들 부탁하는 표현인데 하라고 부탁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거야? 뭐뭐 하라고 부탁하는 거죠. 뭐뭐를 해주세요. 뭐뭐 좀 해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헤이, 이런 말 하는데 sit도 나오고 sit의 반대말이 뭐죠? stand죠 뭐. 그렇죠. sit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스탠드는 반대말이면 서다죠 뭐. 그렇죠? 그 다음에 open. open 무슨 뜻이에요? 열다. 물론 열린이란 뜻도 있지만 열다란 뜻도 있고.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말로는 반대말이 뭐예요? 닫다. 그럼 닫다가 그 문 좀 닫아주세요 할 때 나왔는데 close. 그렇죠? 그 다음에 들다 란 말도 나왔는데 들다가 뭐든가요? 그렇죠. raise죠. ray. a-e 됐고 raise. 그러면 들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놓다 두다죠. 놓다 두다는 뭐든가요? 가방 좀 내려둬라 할 때 나왔는데. 그렇지. push죠. pu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나왔는데 얘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썼는 애들 6개가 있는데 이 6녀석들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힌트를 줄까요? 전부 다 C가 같죠? 전부 다 하다시라는 거죠. 하다시.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무슨 시로 문장을 시작한다? 앉아라.
오케이, 다운 무슨 뜻이에요? 아래로 이 말이죠. 앉으면 위로 앉습니까? 아래로 앉습니까? 당연히 아래로 앉겠죠. 그러면 다운의 반대말은 뭐예요? 아까 sit down 있었으면 stand up. 그럼 다운의 반대말은 뭐예요? up. up의 뜻은 위로. 우리 학원 이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위로 성장하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탁했더니 부탁하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대요. 오케이, 위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으로 뒤에 무슨 시를 집어넣을 수 있다? 하다 시를 집어넣어서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I will 뒤에 뭐가 생겼을까? Sit down 그랬더니 I will. I will sit down 이라고 얘기한 거죠. I will sit down 하면 누가? 내가 will sit down 뭐할 것이다? 앉을 것이다. 앉으라고 부탁했더니 앉을 거라고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pen your book. you하고 your하고 비교해 주세요. you하고 your는 뭐가 다른 거야? your부터 먼저 설명해 줄까요? your의 뜻은 너 뭐? 너의죠. 너의. 뒤에 무슨 시가 나오냐면 뒤에 이렇게 어떤 것이 나옵니다. 것. 그래서 책은 책인데 누구의 책을 펼치란 말이야? 그 남자의 책을 펼치란 말이야? 그 여자의 책을 펼치란 말이야? 내 책을 펼치란 말이야? 네 책을 펼치란 말이야? 그죠? 너의 책을 펼치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를 표현하는 것이냐면 얘를 보고는 소유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뒤에는 소유되는 것이 나옵니다. 누구의 책을 펼쳐라? 너의 책을. 그러면 너의가 있으면 나의도 있겠네. 나의는 뭐예요? 아, I am book입니까? My book 이러죠. 나의 책, my book, 너의 책, your book.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나의가 있으면 나는 또 있겠네요. 나는 뭐죠?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쓰는데 I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이 있으면 나를도 있겠네. 오케이, 옛날에 해리가 했던 책 중에 시, 야 뭐야 2단계까지 갔어. 쓸때 뭐에 나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우가 소리 나를 좀 도와줘 이러면서 여우가 소리치는 거 봤지. 구덩이에 빠진 여우가 나좀 도와줘 막 이런 거 배웠잖아. 나를 좀 도와달라 할때 뭐라 그랬더라? Help me 이러죠. 오케이, 이게 나를이고요. 미는 I는 나는 내가고요. My는 나의란 말이에요. 얘들 구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You book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Your book 해야 된단 말이에요. My book 해야 되는데 I book이나 me book 이런 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I am happy야, me am happy야, my am happy야. I am happy죠. Help my야, help I야, help me야. 쓸 때가 각각 다르니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긴 너의 책이니까 유북이 아니고 유어북 해야 된단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탁하는 말할때 please를 집어넣으면 please의 뜻은 뭐 제발인데 뭐 제발이라고 해석해도 되지만 어쨌든 해석 안 해도 되고 좀더 어떤 부탁이다? 좀더 공손한 부탁이 되는 거다. please가 들어가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가 뭔지 잘 모르고 있는데 더의 우리말 뜻은 그란 뜻이고요. 오케이, 내가 해리한테 open the door 했어. open the door 하면 선생님이 해리한테 뭐라고 부탁한 거지? open the door 하면 뭐 해달라고 부탁한 거지? 문좀 열어달라고 부탁한 거지? 그럼 만약에 내가 진짜 헤이 hey, 승빈 네 Will you open the door?
그러면 이제 저 오빠가 어디 가서 어느 문을 열겠어? 저 문을 열겠죠? 그쵸? 오케이. 안녕하세요. 돈은 어떨 때 쓰냐? 말하는 사람도 알고, 말 듣는 사람도 아는 어떤 물체를 가리킬 때 돈을 쓰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거 했어요. 오늘은 뭐 배울 거냐면, 하지 말라는 거 배울 거야. 뭐 하지 말라는 거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할 거야 이런 대답이 나올 거야. 할 것이다가 뭐였다? 나는 할 것이다가 뭐였어요? I will. 그럼 나는 안할 거다 하고 싶으면 I will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요? Not을 넣어야 되겠죠. I will not 하면 나는 안할 거다.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할 거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will not을 줄이면 뭐가 될 거냐면 will not을 줄이면 will not을 줄이면 want가 되고 될 거고요. 이런 표현이 오늘 패드에 나올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